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멤버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방용구,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 나와주세요. 아, 우리 기자님들에게 최초로 무대를 공개한 멤버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일단은 어떠셨어요? 무대 하시면서? 이렇게 무대를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기분이 남다르긴 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제 안무팀 댄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20분이 함께 무대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무대 여건상 저희가 댄서분들을 6분밖에 못 모셔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음악방송을 시작하니까 무대도 찾아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로 엠카운트 다운 음악방송도 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또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앉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앨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앨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기자님들에게 근황 이야기를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한 것도 상관없으니까 종업 씨부터 한번 근황 어떻게 네, 지내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최근에는 네, 아무래도 작년 활동 이후로 이제 형들이랑 모이는 거 이제 컴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고요. 그래서 시기부터 해서 좀 이제 오늘날의 컴백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용재 씨는요? 네, 저는 5월에 전역을 해가지고, 전역을 해서 저도 종업이랑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앨범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정대현 씨는요? 네, 저는 한 3년 정도 가까이 공백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던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종업이랑 같은 회사 식구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죠. 네. 사실 그 공백기 동안 콘서트 때 게스트로 참여해 주시고, 아 맞아요. 네, 그때도 네,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좋은 그렇습니다. 자리가 마련됐네요. 마지막으로 용국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연초에 새 앨범을 내고 이제 미주 투어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이제 멤버들과 이렇게 다 함께 뭉쳐서 새 앨범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질문 동안 우리 기자님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컴백인데 계속 사용하던 팀명이나 새로운 팀명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멤버분들 이름으로만 구성한 팀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활동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의 생각으로는 저희의 원래 팀명으로 활동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팀명을 짓자 아니면 뭐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까를 저희끼리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의 생각은 저희가 오랫동안 그 팀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새로운 팀 이름을 정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많은 팬분들도 저희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 이름으로 대중분들을 만나고 팬분들에게 찾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팬분들도 딱 방정유문,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이라고 했을 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유까지 들어봤고요. 무대에 이어서 건 뮤직비디오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너무 멋있고 중간중간에도 삼겹살집에서 넘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네, 너무 아이디어도 독창적이었어요. 우리 멤버분들 처음 뮤직비디오 봤을 때 어떠셨나요? 두 분 다. 네네. 우선 굉장히 뭐랄까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이제 네, 영지 형이 이제 숟가락을 딱 들면서 그렇죠, 이제 딱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조금 무대에서의 멋있는 모습보다는 조금 평소에 저희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고, 뭐 마지막에 군무신이 한 번 딱 나오는데 뭔가 그런 거에서 저희의 이제 조금 공백기, 또 팀의 공백기 동안 지내다가 다시 한번 무대에 서는 그런 모습들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보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대현 씨도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정말 저희의 그런 네 명의 그 끈끈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도 혹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일단 오랜만에 다 같이 촬영하니까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고, 사실 군무 씨는 저희가 뮤직비디오 회의를 진행했을 때 넣지 않기로 했었다가 저희 군무 안무 시안을 보고 너무 안무가 잘 나와서 너무 멋있게 안무를 만들어 주셔서 급하게 안무를 배워서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절 후반부에 네, 그 씬이 너무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또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앨범 타이틀이 커튼콜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혹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커튼콜 앨범은 의미 그대로 무대 뒤로 퇴장한 저희를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이제 환호로 이제 저희를 찾아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화답하기 위해 다시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왔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도 이런 커튼콜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앨범인데 특히 이번 앨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 멤버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건 팬 여러분들에게 저희 네 명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최우선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그 6년이라는 긴 시간의 그 공백기 동안 또 다양하게 성장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성장점도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번 앨범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한 곡씩 들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트랙 들려주세요. 자, 첫 EP 앨범 커튼콜의 첫 번째 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곡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브라는 곡은 일단 전주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노래고요. 그동안 저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전 세계에 계신 팬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팬송에 가까운 그런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팬송에 가까운 곡, 러브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트랙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주세요. 이 곡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곡인지 또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트랙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이란 트랙이고요. 락 베이스의 음악이고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좀 밝은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사실 제가 들어본 이유가 선공개곡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곡을 선공개곡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의 이제 이야기와도 좀 많이 닮은 면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그 선수분들이 이제 수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가사말과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서 가지고 선공개곡으로 네. 발매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을 위해서 또 이 곡이 잘 어울려서 선공개를 했다라는 정보까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 들려주세요. 드디어 이번 타이틀곡 건 무대입니다. 이 곡 설명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곡은요. 따뜻한 밴드 사운드가 이제 주가 되는 곡이고 끝이 아닌 이별이라는 의미로 좀 아름다운 가사말들을 많이 담은 곡입니다. 네. 역시 직접 작업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앨범을 준비할 때 많은 곡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타이틀도 스러운 음악이었기도 하고 또 저희의 이제 새로운 컴백의 무드와 가장 잘 어울렸어 가지고 이 곡을 무대 위에서 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자님들 앞에서도 행복하셨나요?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의 또 구성 포인트도 너무 궁금한데요. 안무나 무대 구성 포인트가 있다면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이번 곡의 이제 안무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무 이제 댄서분들이 20분 정도 네, 같이 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그 저희를 좀 각자 개인 개성에 맞게 조금 댄서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장면 장면 변화들이 있고 이제 사비 때 저희가 다시 뭉쳐지는 그런 이제 좀 재밌는 구성인 것 같아서 재밌게 했습니다. 네, 재밌는 구성이니까 다채롭게 봐달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스탠딧 올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 노래는 이제 R&B 발라드의 그림을 이제 얘기하는 곡이고요. 이 곡의 특징이라 하면은 이제 아마 수록곡 중에 가장 저희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개개인의 좀 목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고 생각보다 이 친구 목소리 괜찮은데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우리 마지막 트랙도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트랙인데요. 마지막 트랙 들려주세요. 웨이백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은 들으시는 것처럼 기타 루프가 굉장히 좋은 곡이고 밴드 셋의 곡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를 팬분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리 들어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사가를 찾아보니까 영재 씨가 작사에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쓰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쓰셨고 어떠셨는지요? 아, 이 곡이 사실 작사를 하면서 저희가 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이 앨범을 만들기까지의 저희의 뭔가 심경이나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썼던 곡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앨범까지 다 만나보고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의 새 앨범 활동 그리고 궁금한 점 뭐든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정은영입니다. 우선 컴백 정말 축하드리고요. 올해 데뷔 13년 차인데 데뷔 초와 현재의 마음가짐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 요즘에 챌린지나 영통 팬싸 같은 새로운 아이돌 문화가 많이 생겼는데 컴백 전에 많이 찾아보셨는지 그리고 요즘 문화에 적응이 어렵지는 않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데뷔 초와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진 마음가짐에 대해서 답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현입니다. 네, 정은영 기자님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데뷔 초와 지금 다른 점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 앨범을 활동을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배움에 그냥 모든 것이 배우는 것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컴백을 했으니 이제 많은 가수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저희의 색깔도 있고 저희가 이름이 또 알려졌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무대를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다음은 챌린지 적응할 때 어렵진 않았는지 찾아봤는지 정말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사실 저희 막내 종업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하는데 이제 저희 세 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촬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이번 기회로 많은 가수분들과 함께 좀 재미난 챌린지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는 뭐 사실 저희는 지금 너무 겸손한 마인드여가지고 그냥 뭐 원하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종업 씨도 뭐 달라진 마음가짐도 상관없고요. 챌린지 적응할 때는 힘들진 않으셨는지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모여서 하게 됐을 때 되게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조금 약간 시켜서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뭔가 쫓아가느라 바빴던 이제 활동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활동만큼은 제가 좀 즐기고 좀 지난 놓친 시간들 좀 아까운 시간들이 조금 즐기지 못했던 순간들을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가장. 그래서 이번 활동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같이 이렇게 멤버들이랑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되게 즐기면서 네, 행복하게 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챌린지 형들 잘 알려주실 수 있죠? 아 형들 사실 뭐 열심히 할 거죠? 또 저 혼자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겠다니까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근까지 활동을 했었던 종업 씨가 챌린지 문화 잘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 이쪽에 두 분 기자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한 분씩 먼저 드리면 감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 황혜진이라고 합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콘서트 타이틀에도 라스트가 들어가고 다큐에서도 좀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혹시 팀으로서 내는 앨범은 이번이 마지막인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다큐에서 공개한 가사 중에 그 청춘의 모양은 참 비슷해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좀 어떤 의미에서 쓴 가사인지 궁금하고 이번 활동은 좀 어떤 모양의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총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팀으로서의 활동은 마지막인지에 대해서 아마 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번 앨범의 이제 컨셉 자체가 저희가 이제 BAP 활동을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었던 앨범의 연장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기획안이 6, 7년 만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돼서 그런 단어들이 쓰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저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낸 앨범이라기보다는 저희의 세계관의 어떤 컨셉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언제든지 또 새로운 활동으로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라스트라는 말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다행이에요. 네. 저도 듣고 싶었던 답변인데 또 뭉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청춘의 네. 모양은 비슷해라는 가사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모양의 추억이 됐으면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함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20대를 함께 보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의 청춘 자체가 정말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제 수많은 팬분들과 함께 이제 많이 만나오면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어린 나이부터 이제 이렇게 성장해오는 이 과정을 이제 전부 다 함께 겪다 보니까 저희의 청춘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슷해져 있더라라는 느낌을 받아서 쓰게 된 가사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지난 추억들을 좀 공유하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앨범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재 씨도 어떤 모양의 추억으로 네, 남았으면 좋겠나요? 저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한 켠에 이 순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또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네 분이 이번에 새 앨범을 내게 된 게 좀 누가 함께 하자고 좀 제안을 주신 건지 아니면 얘기를 하다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지 그 과정이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막내 젤로 씨가 지금 입대 중이어가지고 이제 같이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형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 뭐 다음에 나는 꼭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알기로는 종업 씨가 제안을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기자님들에게 자세하게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은 그 사이에도 틈틈이 저희가 이제 모이는 거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 모이는 거는 제가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영지 형이 전역하는 시기를 보고 그쯤 영지 형 나오자마자 다 같이 모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영지 형 이제 휴가 나왔을 때랑 그리고 뭐 용국이 형, 대현이 형한테 작년 말쯤부터 이제 딱 영지 형 전역하는 순간 바로 땅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영지 형이 근데 이제 나오자마자 이게 바로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휴가 나왔을 때 사전에 형 괜찮겠냐 준비는 좀 미리 할 수 있으면 미리 하겠다 해서 근데 영지 형이 이제 좋다고 했고 그러면서 다 같이 이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제 저희 이제 MA 회사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업 씨 이렇게까지 형들을 모으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냥 뭐 좀 당연하게 언젠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기가 언제냐가 그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젤로님. 네. 네네. 준홍이는 사실 네 작년 말에 이제 준홍이한테도 이 얘기를 했었고 같이 이제 내년 5월 6월쯤에 이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떠냐 했는데 이제 준홍이는 이제 지금 그래서 작년 말에 갔거든요. 그거는 이제 뭔가 이제 물리적인 거여서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말없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준홍이도 열심히 계속 멀리서 응원하고 있고요. 다음엔 당연히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홍이가 저희 곡 받을 때도 네. 되게 준홍이의 주변 분들을 통해서도 되게 많이 도움을 줬고 저희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군대 안에서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남겨줬나요? 계속 물어봐요. 뭐 요즘 상황은 어떤지 뭐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제가 필요한 건 없는지 뭐 이런데 군 생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마음적으로 준홍이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잘 보여드리고 준홍이가 잘 전역을 하면 또 좋은 시기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준홍이랑도 함께 또 다시 한번 저희 앨범을 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꼭 함께 합류해서 다음 앨범 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네, 우리 이쪽에 기자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 전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코리아 헤럴드 이정현 기자입니다. 컴백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앨범 발매하시고 17일부터 콘서트도 시작하시고 아시아 투어도 도실 건데 6년 만에 공연이니까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점을 둬서 공연을 준비한 부분이 뭔지 궁금하고 이제 영재 씨가 웨이백 아까 작사하면서 앨범을 만들기까지의 심경을 담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한 소절 한번 꼽아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6년 만에 또 공연하고 콘서트 하시는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이고 또 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큐시트 자체를 일단 그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으로 최우선 곡들로 정해서 이제 큐시트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팬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향수라는 것들을 좀 그것 그대로 또 좀 더 좋게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존 곡들을 최대한 기존보다 더 잘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보다 체력적으로나 여러모로 힘든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밤낮으로 최대한 연습 시간을 많이 늘려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체력적인 것도 연습하고 있다. 용국 씨도 이 점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 7년 만에 춤을 춘 거라서 네, 이제 멤버들은 이제 워낙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어서 이제 멤버들에게 이제 해가 안 되려면 좀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네, 같이 열심히 연습했고 네, 오랜만에 춤 춰서 네,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네, 또 클래스가 있으시니까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영재 씨, 중점적으로 들어봤으면 하는 한 소절 있을까요? 와,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일단 시작이 오랜만이야 너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영재 씨 네. 영재 씨가 아무래도 네.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어떻게 보면 상황상 가장 많이 기다렸을 네. 순간이고 아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감정이 좀 더 많이 북받치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유 씨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유 씨가 좀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 씨가 눈물이 많더라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유 말랑이라는 아, 네. 이름에 딱 맞게, 별명에 맞게 아, 이게 그래서 아, 그냥 사실 전체적으로 다 저희의 이야기라 그렇습니다. 네, 다 그냥 이야기가 다 네네. 이제 중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앨범에 대한 이 어떤 이미지 그리고 앨범에 담은 이야기를 영재가 표정으로 다 설명해 준 것 같아서 네, 너무 완벽한 앨범에 대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 표정이 완벽한 네, 가사와 설명이었다라고 용국 씨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영재 씨 또 기쁨의 눈물이고 또 다시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한 눈물이니까 또 기자님들이 예쁘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답변 내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우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너무 컴백 기다려왔는데 축하드립니다. 좀 다시 만난 과정 시간들이 있는 만큼 그 멤버들의 변화한 점도 궁금하거든요. 과거에 방영국 씨가 좀 되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고 그런데 좀 다시 만난 이후에는 어떠신지 체력으로 인해서 춤 추거나 뭐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 부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도 멤버들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방영국 리더님이 카리스마 리더에서 변화한 점이 있으신지 우리 멤버들에게 이건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분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이따가 또 용국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용국이 형이 되게 저희는 이제 되게 용국이 형을 믿고 따르는 동생들이었다 생각을 하고 되게 무섭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되게 그런 면들에서 말을 되게 잘 듣고 형을 이렇게 봐왔던 것 같은데 뭐 그 믿음은 사실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달라진 거는 이제 저희가 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네, 오히려 네네네 형 이제 몸이 이게 좀 같이 걱정해주고 또 막 이제 또 형이 또 힘들어하는 건 저희가 용국 형한테 시키지 말라고. 사실 요즘에 이제 앨범 활동 준비랑 콘서트 준비를 동시에 많이 하고 네. 앨범 작업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도 형이 아침에 아파갖고 살짝 늦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극복을 했는진 저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형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고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저희 팀이 형을 중심으로 되게 의견 조합이나 뭔가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무서운 건 이제 없고요. 뭔가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형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방영국 씨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다행히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네네네. 사실 제가 이제 미주 투어가 끝나자마자 이제 저희 앨범을 바로 준비했어야 돼서
사실 올해는 아직 못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체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포커스를 이제 새 앨범 활동과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하는 한국 콘서트에서 이제 멤버들과 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네,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또 저희 춤 연습을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또 춤을 너무 안 추다가 이제 추다 보니까 힘들 줄 알았는데 또 이 체력이 증진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훌륭한 네, 콘서트를 위해 저희 멤버 모두 네, 노력하고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챙겨주는 입장에서 챙김을 받는 네, 우리 용구 씨가 됐는데요. 우리 또 체력 증진 잘해서 네, 콘서트 때도 멋진 무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 다 지링 다 진행된 걸로 알고 그럼 마지막 무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 우리 멤버분들이 또 다른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대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 선공개 곡이었던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무대도 아주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방영국, 정대현, 유영재, 문종업의 빛바랜 날들 이젠 잊고 다 안녕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활동 또 어떤 활동 남아있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활동 남아있죠? 앨범 활동과 또?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음악방송을 오랜만에 또 나가서 팬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팬 콘서트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가 있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많이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님들께 한 분 한 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업 씨부터 들어볼까요? 이번 활동 시작으로 기분 좋게 잘 한 것 같고요. 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재 씨. 네,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씨. 네, 정말 소중한 시간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씨? 네, 6시에 공개되는 커튼콜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네,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이제 앞으로 남은 활동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기자 쇼케이스도 오랜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기자님들께서 많이도 와주셨지만 분위기도 너무 많이 많이 웃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신곡 음원 및 무대가 담긴 영상 공개는 발매 시각인 6시 이후에 공개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유재필이었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영국 정대현, 이영재, 문정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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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